키 코가 없어졌어요. 도깨비들이 요리를 하고 있네요. 오늘은 뭘 만들어 먹을까요? 쿠앙 당근은 여기 이것밖에 없어? 응. 아, 오늘은 당근 케이크군요. 한 개가 모자라네. 혹시 프랭키 방에 있는지 한 번만 찾아볼래? 응. 프랭키가 잠을 자고 있네요. 당근. 프랭키 방에도 당근이 없나 봐요. 프랭키와 친구들! 자, 왜 안 오지? 잠에서 깬 프랭키는 코가 없어진 줄 몰라요. 프랭키 일어났어? 케이크 아직 안 됐어. 정말. 근데 프랭키 너 코가 코? 내 코! 여기 있네. 거기 있네. 다행이다. 없어진 줄 알았어. 아, 됐다. 오! 붙었어? 응. 케이크는 안 만들어? 당근 한 개가 모자라서 아직이야. 그럼 내가 농장에 가서 당근 키울까? 놔두. 가자. 프랭키와 쿠앙이 당근을 가지러 농장에 왔어요. 당근. 프랭키! 무슨 소리지? 어서 나가보자. 코가 떨어진 프랭키가 아주 무서운 곰이 되었어요. 프랭키! 프랭키 코가 없어. 그것 때문일지도 몰라. 어서 빨리 코를 찾아. 여기! 그건 고구마잖아, 쿠앙. 프랭키 코는 당근이라고. 다시 찾아봐. 다시. 당근, 얼른 붙여! 다행히도 코를 붙이자 프랭키가 다시 다정한 곰 프랭키로 돌아왔어요. 붙였다! 이젠 안 떨어지겠지? 응, 아주 잘 붙었어. 케이크! 이런, 프랭키의 코가 또 떨어졌어요. 이번엔 페르난도가 통닭으로 보이나 봐요. 아!
에게 쌀가루 봉지를 내밀어요. 아 그래, 쌀로 만든 풍주 이거면 돼. 또랑퐁이 쌀로 접착제를 만들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엔 정말 잘 붙어야 할 텐데요. 성공이에요. 모두들 잘했어요. 이런, 도깨비들이 케이크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네요.